아도 내가 먹는 거 먹어야지. 뭘 마시는데 근데 물색이 좀 뿌연 게 누룽지나 수면 같은 느낌도 들고. 이거요? 저만의 비법이에요. 저 당뇨와 콜레스테롤 잡아주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입니다. 뭘까요 저게? 건강 모범인의 입모양으로 봐선 이름이 꽤 길었거든요. 아 색도 그렇고 혹시 이거 아닐까? 뭐야?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? 아니에요. 또 뭐예요? 이 건강 모범인이 혈당과 혈관 관리를 위해서 먹었다는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구화검 가수분해 물. 구화검 가수분해 물? 구화검 가수분해 물 저는 나고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? 자, 구화검 가수분해 물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구화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 구화콩은요 인도 북부의 척박한 사막에서 재배될 만큼 사막이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? 없죠. 없어요. 적죠.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과 수분 보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콩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 구화콩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배유입니다. 이 배유 부분을 가수분해해서 섭취와 용해가 잘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100% 식물성 천연원료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되겠습니다.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어떻게 콜레스테롤과 혈당 감소를 돕는 거죠? 네,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시면요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요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 걸 다량으로 생성하게 됩니다. 그러면 단쇠지방산이 뭐냐? 단쇠지방산이라는 건요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물질이에요. 근데 이 물질은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을 늘리고요 지방 축적을 하는 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혈당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아이고야. 네, 실제로 말이죠. 이 단쇠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포도당과 브락토올리고당, 또 이눌린 등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비교해봤는데요.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은 단쇠 지방산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혈당과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. 뭘까? 바로 힌트가 구화검 가수분해물 이 이름이 힌트입니다. 뭘까요? 이름이 힌트라고요? 이름이 힌트다. 구화반은 들어봤어도 참 이 구화콩도 난생 처음인데. 자, 정답은 바로 이 검이란 단어입니다. 검. 검? 뭐 검을 흙. 어? 뭘 씹는데? 검? 아, 검. 검? 딩동댕. 맞습니다. 아. 바로 점성이 있는 물질이란 뜻의 GUM. 이 검인데요. 닥터,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정확한 설명이시고요. 구화검 가수분해 물은 말이죠.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물을 잘 빨아들여서 위장에서 수분을 머금고 끈적끈적한 젤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. 이 젤을 형성한 구화검 가수분해 물은요 소화된 당과 지방을 가둬요. 그래서 소장까지 같이 이동을 합니다. 이때 소장에서 당과 지방이 빨리 흡수되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 흡수 속도를 천천히 줄여줘서 식후 혈당을 빨리 안 올라가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코팅을 해버리네요, 지금. 네.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. 당뇨 환자 17명을 대상으로요 6주 동안 하루에 4번씩 총 20g의 구화검 가수분해 물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14.7%,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은요 16.3%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